자, 이번에는 나스닥이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. 자, 조종권에서 위로 치고 가려는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, 현재 추세가 5분봉, 1분봉은 쳐져 있습니다만 1봉, 제 얼굴 옆에 보면 1봉이 지금 지지권이에요. 5일과 20일. 30분 봉도 조금 60일이 훼손되긴 했습니다만 여기 밑에 여기까지 빠지면 좀 낙폭이 있겠습니다만 반등도 할수 있겠다. 그 이전에 매도 때리다가 자,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이번엔 예시 한번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녹화 한번 또 봅니다. 자, 이번에 치고 가면 한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. 일단 매수 성공입니다. 운전합니다. 매도 들어가 봅니다. 두 번째 손절입니다. 그리고 스위칭합니다. 상승 쪽으로. 야, 이거 그냥 아까 매수 들고 있었으면 참아도 될 만한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여기 줄 거는 게 있었죠, 그죠? 20일 여기 탁 깨는 거 보고 손절해도 안 넣는데 그냥 짧게 손절했었고 매도로 스위칭했는데 또 들어올리니까 그죠? 실패했습니다. 실패 매도.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? 손절했습니다. 두번 손절했어요. 아까 스윙 냈던 거다 토해냈습니다. 그런데 자, 두번 손절하고 스윙 날수 있는지 그대로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. 자, 일단 청산합니다. 일단 플러스 만들어 놨고요. 손절했던 거 일단 플러스 전환시켰고. 따라갑니다. 따라가요. 밀리면 어쩔 수 없고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일단 절반 챙기고요. 다시 또 챙기고.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.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원칙대로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. 다 챙겼습니다, 이번에는. 쉬었다 가는 게 맞다 싶어요. 여기 밑에 내려오면 또 매수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. 틀었으니까. 자, 녹화 너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 지루할 테니까 일단 손절 두번 하고도 수익 낼수 있다 보여드렸습니다. 손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